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25% 상승, 나스닥 0.79% 상승. 자, 그러나 반도체 지수는 2.19%로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유로존도 양호한 흐름이었거든요. 독일 1.24%, 영국도 한 1%대 상승한 그런 전일 상황이고요. 자, 미중 간의 마찰 우려 때문에 반도체 지수 좀 흔들린다, 그런 뉴스 전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유럽 시장이 안정적으로 마감한 이유는 중국에서 발표한 산업 생산 지표, 뭐 호조로 발표됐다, 이런 뉴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루는 그런데요, 우리 큰 맥락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 보이다가 다시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로나 전파에 책임을 묻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1차 무역 합의한 부분 2천억 달러 규모, 2년 동안 미국산 제품도 사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 캔슬시켜버리겠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1년간 연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중 간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의외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우존스가 60일과 20일을 이탈했는데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고요. 빨리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챙겨보시자면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리고 다시 끌어당기는 이런 상황. 전일 뭐 플러스권으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상당한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구간. 코스피 0.12% 상승, 코스닥은 0.20% 상승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점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일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2130억 사주면서 지수 방어 좀 했고요. 코스닥은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관은 방어를 좀 해줬는데 외국인은 점처럼 현물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의 상황처럼 선물을 조금 사주는 그런 상황인데, 선물도 이제 누적 순매수량을 보시면 탑이 8만 6천 계약 정도인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을 이제 조금씩 청산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선물 청산하고 현물을 좀 사주면서 위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상당히 주가 흐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주가 흐름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닥터K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20일도 하회하는 모든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요. 매도 의견 이후에 밑으로 빠지고 있죠. 자, 다만 지금 현재 도망가듯이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누가 많이 사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3천만 주를 1개월 동안 사들었는데요. 한 2개월 정도로, 3개월 정도 넓혀볼까요? 6,600만 주 사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가 하락시키고 바이어 쪽으로
매수세 몰릴 수 있다. 그런 전략 여러분들께 제시했고, 셀트리온 삼행제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반등 시도도 뭐 며칠 전 나왔습니다만, 47,000원권을 깨고 내려간다면 44,700원권 여기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완전 급락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강하게 밀리기는 좀 멋합니다만,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만, 여기 5만원권 위도 상당히 올라가기에는 저항이 만만치 않다. 여기 위로 상당히 올라가기에는 현재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진짜로 중장기로 뭐 들고 가려면요, 지금 정도에서 분할 매수 빠지면 45,000원권에서 또 매수, 더 쳐져도 42,000원권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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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들어간다면 모르겠으나, 액티브한 주가 흐름을 바란다면 삼성전자 지금 사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도 5만원권 이상 당장은 강하게 치고 가기 힘들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나은 주가 흐름 보일 거다 말씀드렸고, 그렇죠. 한 단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빠져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누르면서 지수를 묶어놓은 듯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 있고, 하이닉스가 여기 저항권인 83,000원권 다시 올라서는 모습 확인하고, 85,000원권 그리고 눌려주고, 여기서 조금 더 다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83,000원권이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모습 보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IT 전기전자 섹터에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인은 삼성전기 전일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전기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막 들어오면서 MLCC라 하죠.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그죠? 도체, 부도체 이렇게 막 쌓아서 필요할 때만 반도체에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이 훨씬 낫고,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이 애플 미국에서 재개장 매장 재개장하려는 조짐 보인다라는 소식 때문에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이 훨씬 더 전기전자 섹터에서 나은 흐름 보일 것이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 별로 없어요. 기관은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 그러나 삼성전자보다는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번이 삼성전자 많이 뒤처집니다. 많이 뒤처져요. 자, 삼성전기에 다음 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삼행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눌러놓고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20일 올라탄 상황에서 213,000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쪽 지금 물론 아마케도 뭐 개최 예정돼 있고, 그러한 부분 아니더라도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상당한 관심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단 키트 생산 문제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실험 곧 돌입한다라든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뭐 램시마 SC, 두룩시마 허주마 이런 부분들 매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양호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관심 가지고 매매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강한 상승세 나온다면요, 여기 앞전 고점 한 번에 가기는 뭐 어떨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23만 6천원 돌파 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홀딩 전략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도 제법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만약에 못산 분이라든지, 추가 매수하고 싶은 분이라면요, 전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217,000원권. 약간 눌려주는
21만 3천원이라든지 21만 4천원권에서 약간 늘려주는 모습 보이면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0일 인근에 횡보를 하다가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셀트리온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한 그런 상황이죠. 야, 9만 5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라든지 그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죠? 좀더 수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다만 강하게 여기 상단 99,000원권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88,000원권 인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까지 쓸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 가능하다. 내일 꼭 그렇게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도 조금 줄였다, 느렸다 할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야, 앞전 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옵니다. 3사 합병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오고요. MSCI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만 잘 홀딩 하셔라. 자, 시젠이 상한가도 시연한 이후에 그 다음날 강하게 8% 빠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진단 키트 업체 아닙니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전전일. 그러나 위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 올라가다가 8% 마이너스니까 전일의 진폭은 16%의 진폭입니다. 위에서 3분은 사자마자 16% 빠지는 겁니다. 추가 하락 한번 더 한다면요. 20% 30% 그냥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점 부위에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고점 부위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이러한 케이스를 예시로 들면 이해가 잘 되시죠?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시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전략 제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주말인데요.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잠깐 안내 한번 해드려볼까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말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